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1년 동안 특기적성반에서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예체능 계통의 이런 장기자랑은 선보이는 자리입니다. 태권도에서 준비한 게 우리들의 그 격파, 그다음에 손날, 그다음에 머리, 또 발차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한국의 태권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특별히 준비해놨습니다. 아, 예. 1단이에요, 1단? 2단까지만 배웠습니다. 1단. 잘하지는 않지만 뭐 보통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시는 거. 이렇게요? 아이고, 공간이 너무 좁은데 어떡하나요? 떨리기는 하지만 뭐 불안하고 뭐 다 떨어질까 잘 될까 잘 모르겠지만 극복하고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. 댄스 준비하고 춤 아까 춤도 추시던데. 오늘 이제 뭐 난타 준비하는데 준비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. 여기 말고도 재미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저희랑 같이 가시죠. 꿈이 뭐예요? 두 가지예요. 뭔데요? 축구랑 태권도요. 축구 선수랑 태권도 선수? 네. 그 중에 뭐가 더 하고 싶어요? 똑같아요. 이유가 있어요? 재밌어서. 응? 축구 둘 다 재밌어서. 둘 다 재밌어서? 저희 꿈은 앞으로 태권도의 관장이 되죠.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앞으로 한국 문화를, 태권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공을 이루도록, 꿈을 이루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. 태권도 화이팅! 안녕하세요는 손을 쓸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,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, 아니면 그냥 안녕하세요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는 왼손을 도마처럼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탁탁 치면 고맙습니다입니다. 미안합니다는 오른손을 이마에 댔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미안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를 새로운 해라고도 하고요. 이게 1월 1일이거든요. 이렇게도 하는데 한 가지로 가르쳐 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